자, 계속해서 좀 상담 이어가 볼게요. 자,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 또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. 매수가 28,000원. 꽤 높습니다. 비중도 네. 큽니다. 50%. 아, 지금 또. 굉장히 소가리를 핥고 계실 것 같은데, 네. 그래도 조금씩 요즘에 다시 LG 디스플레이가 좀 폴더블폰 관련해서 다시 네. 또 이쪽에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는데, 이거 매수가까지 가긴 좀 많이 힘들겠죠. 기다려야죠. 네. 기다려야 됩니다. 이제 기다리는 좀. 게 답일까요? 비중도 굉장히 커서 아니면 좀 덜고 다른 종목으로 빠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될까요? 아, 지금 좀 기다린 게 나을 것 아, 같아요. 기다리는 게 그래서, 나을까요? 예, 제가 왜냐면 도표를 좀 보면서 예. 설명드리는데요. 예, 보면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가 계속해서 요즘 들어오고 있습니다. 기관이라든가 금융투자 이쪽 투신 쪽에 들어오는데, 예,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. 이렇게 사실 그 LG 디스플레이가 예전부터 바닥 찍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. 22,000원, 24,000원 우리 전문가사에도 많이 드렸는데, 갑자기 이번에 좀 시장이 하락하면서 다시 이제 16,000원까지 내려왔네요.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또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차트상 보시면요. 네. 여기 그 주봉이 21선이니까 1차 22,500원이 보이고요. 2차는 이제 향후 많이 갔을 때약 27,000원까지 보입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25,000원에 매수하셨는데 꼭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25,000원에 매수하시면 24,990원이 와도 절대 안 팔아요. 네. 본전 심리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손실이 50%인데 손실을 10%로 줄인다도 사실 40% 수익이 난 거거든요. 네. 손실 대비.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려면 50% 사셨으니까 22,500원에 한 절반 정도 파시고 네. 나머지는 좀 25,000원까지 기다리는 게 28,000원에 아, 사셨네요. 28,000원이요. 네. 아이고 좀 상당히 좀더 기다리셔야겠네요. 아이고, 그래서 어떡해요. 운이 좋으면 한두 달, 그러니까 연말 연초 효과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모든 주식은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좀 세게 갈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11월 달이니까 넉넉 잡고 한 1월, 2월까지 좀 버텨보시면 네. 운이 좋으면 여기까지 그 3만 원까지는 갈수 있어요. 네. 왜냐면 여기 21선 여기부터 좀 떨어졌거든요. 여기서부터 정확히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일단 22,500원까지는 갑니다. 그리고 25,000원까지 보이는데 올라갈 때마다 조금 줄이세요. 그래서 50%면 22,500원에 한 15% 매도하시고 또 25,000원에 15% 매도하시고 나머지 20%는 갈 때까지 가자.